이병헌 씨가 이렇게 이른바 50억 원 협박 사건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논란이 된 부분이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병헌 씨가 공항을 찾는다는 소식에 취재 열기도 대단했는데요. 앞으로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소식 이어서 만나보시죠. 배우 이병헌이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억 협박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난 뒤 50여일 만인데요. 이병헌은 한 차례 곤욕을 치른 이후라 평소보다 다소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진행됐던 영화 타짜 신의 손 특별 시사회 때와 같은 여유 있는 미소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올블랙 패션의 정석을 보여주며 강렬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압도했던 당시와 이번 공항에서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저로 인해서 많이 실망하고 걱정하셨을 많은 분들께 먼저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헌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는 50억 협박 사건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50억 협박 사건은 지난 9월 1일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여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보도와 함께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은 개인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당했고 소속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해 즉각 신고 조치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9월 2일 이병헌을 협박한 20대 여성들이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9월 3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희와 이지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사건과 관련한 루머들이 양산되자 9월 5일 이병헌이 직접 팬클럽 홈페이지에 자필 편지를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1일에는 이지연 측 변호인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병헌과 이지연의 교제를 주장해 파문이 일었고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9월 30일 다희와 이지연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10월 16일에는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이 공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이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병헌의 이번 출국은 다수 매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활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병헌은 홍보대사 활동 및 사진 촬영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이병헌의 본격 헐리우드 진출작이었던 영화 G.I.조의 후속 시리즈와 차기작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관련 미팅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이병헌은 취재진 앞에서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이었는데요. 검은 뿔테 안경을 비롯해 검은 가방과 블랙진 등 의상 역시 전체적으로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공항을 찾은 많은 취재진 앞에서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질책을 넘어서서 저의 가족과 특히 제 아내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산이 되는 걸 보면서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확대가 되고 또 재생산이 되고 하는 것들로 제 가족과 특히 제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제 스스로 질책받아 마땅한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들이 계속 양산이 돼가고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2차 공판은 1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입국일과 관련해서 이병헌의 소속사 측이 11월에 입국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때문에 이병헌의 2차 공판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